안녕하세요, MC 안세입니다. 드디어 1집 파랑색 파란의 라이브가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파랑색 파란을 2000년에 냈는데 드디어 2022년이 되었습니다. 네, 22년이 흘렀네요. 오늘은 1집 파랑색 파란을 불렀던 이 전곡을 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볼 건데요. 파랑색 파란은 파랑색은 블루를 얘기하고요. 파란은 웨이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랑색이 우울함과 그리고 성공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색깔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한 과거를 좀 가졌지만 성공으로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저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제가 저의 어떤 시그니처 메시지로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이 파랑색 파란이라는 메시지는 계속 가지고 갈 것 같고요. 평생 동안 제가 외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파랑색 파란은 총 16트랙으로 돼 있어요. 근데 14곡만 라이브를 했잖아요. 예, 두 곡은 너와 나와 작은 행복이 두 버전으로 있습니다. 원래 너와 나와 작은 행복 예, 오리지널 완전 진짜 그 오리지널 버전도 좀 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곡들이거든요. 앨범에 넣으려고 리믹스를 좀 하고 편곡을 좀 했는데 오리지널 버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도 나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두 곡씩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트랙인 파랑색 파란이죠. 이 파랑색 파란이 1집이잖아요. 1집이고 저한테는 어떤 시작점인 건데요. 사실 그 1집을 되게 평범하게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당연히 가수라면 기획사에서 음반이 나오는 게 불문율이고 당연한 건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제 나이 24살 어떻게 보면 적고 어떻게 보면 많은 나이죠. 가수가 되기에는 직접 제작을 해서 기획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음반을 냈습니다. 인디 펜던트한 인디 회사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연예계 바닥에 들어온 게 19살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계속 기획사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안 됐죠. 어떤 회사도 네, 제 음반이 돈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네, 계속 쫓겨나기만 반복하다가 결국엔 제가 스스로 인디로 언더로 음반을 내게 된 겁니다. 그게 이 파랑색 파란이고요.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음반이고요.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으면 사실 뭐 언더는 정식 발매가 된 음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자료는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또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돼가지고 지금도 즐길 수 있는 음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것도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도 채팅방에 남아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 1집 파란색 파란 라이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 오늘은 첫 순서인데요. 당연히 어떤 곡이 나올지 아시겠죠?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노래 주세요. 네, 제 1집 앨범 파랑색 파란의 인트로 1번 트랙 한세송입니다. Yeah!
AKA MC 한세 난 이미 신과 동등한 관계 나에게 있던 그 모든 시선 모두 그립던 과거 이제는 벗어나 내 안에 힙합에서 나온 해답 그 답 속에 버려진 혼자 모두 불조의 마음으로 극복한 시간 내가 힘들었던 어제와 오늘을 털어놓지 않는 건 어제가 내일의 촛불을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 알기에 그때부터 이미 씻어준 펀에 그 속에 나의 미래가 담겨있다는 걸 느낌해 뻣뻣이 들고 있던 고개를 숙여꼽네 이제부터 나에게서 암만 버벅거려 가지 내 같은 날 모두 다 남아있잔 상식 연필로 써진 기억은 지우개로 지우는 게 상식 모든 건 나의 뜻에 따라 이뤄진단 소망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나 이대로 건너나가리 모두 이들과 같이 함께 yeah.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이 곡은 절망에 빠져있던 저를 구원해준 그런 곡이죠. 네, 제가 주로 말하고 있는 메시지죠. 작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은 행복 들려드릴게요. 예. Yeah. 1976년 11월 25일 내가 세상에 태어난 길 벌써 25 거봐 시간은 흐르는 강물보다 빠른 만물 그르그다지 비한 영적인 존재 시계 바늘은 한쪽으로만 가네 꺾어진 옷이 그렇게 많이 삶에서 느꼈던 가시 내심 두려움이 생겨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가만 내면 내 소리에 마음을 열어봐 거봐 마음의 평온은 옆에 있단마다 20살도 되기 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했어 어릴 적부터 자제를 내 양식 삼아 살아 하지만 주저앉아 마음을 닫아 쇠창 밖에 세상을 그리워하는 약물 중독자 원령을 떠나 동해바다 낙산사에서 찾은 작은 행복 누구나 생각에 달려있다고 외치는 이거 통곡 하지만 어디 주위에 작은 행복을 찾아 나가 비가 모자버린 순간 Come on. 작은 행복 yeah.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yeah. 행복 작은 행복 What?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넓게 마음의 평온 작은 행복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작은 행복 What?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늦게 마음의 평온 우울증에 걸린 내 마음을 돌린 나 자신의 깨달음이나 저도 고개를 숙여내려 너무도 쉽게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약자 그들은 세상의 패자 병든 사자 어둠의 그림자 세상을 등지기에 너무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많다 마다 하찮은 것이라도 나도 마다 할 수 있고 그런 순간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야 보약 마음의 열쇠 현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아 하나 만화한 고민들 세상의 짐을 혼자 더 짊어진들 그런 걸로 경쟁 정말 쟁쟁 그래 너의 아픔과 슬픔의 세상은 새 일장이야 그게 자랑이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이겨낼 건 수밖에 나에게 행복은 내 마음의 시야 하나 고통은 잊고 사는 것이 Mind on my God, my God. Yeah. Yeah. 작은 행복 What?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yeah. 게 그게 바로 행복 작은 행복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넓게 마음의 평온 작은 행복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행복 작은 행복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늦게 마음의 평온 고민하지 마 고민은 살인과도 같아 네가 끊이지 않는 슬픔 속에 빠져드는 아픔 기쁨 느끼지 못하는 행복 이제는 슬픔 또한 너의 기쁨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는 소금 구원받지 못한 자신을 바라봐 자신을 느껴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진리 많이 카오스의 시대 그 속에 우리들의 발자취를 칠 수 있는 법칙 기억 상식 작은 행복 yeah.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yeah. 그게 바로 행복 작은 행복 What?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늦게 마음의 평온 작은 행복 그래 바로 내 목에 겨워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행복 작은 행복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어봐 분명히 늦게 마음의 평온 오늘 들려드릴 곡은 침묵인데요 노래방에 있는 침묵과는 다른 버전이고요. 네, 이 곡이 이제 파랑색 파란 1집에 있는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이 노래 만든 게 이제 1999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웨스트사이드, 네, 이스코스트보다는 제가 웨스트코스트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웨스트코스트 비트 나름, 네, 나름 웨스트코스트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웨스트코스트의 느낌으로 써왔던 비트에다가
제 감정을 담아 불렀던 노래입니다. 1집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노래 주세요. 1999 Yeah California love California love Yeah 서로에게 질질대로 지쳤던 우리들 모두들 헤어지려고 말하고 그러고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면 뭐해 더더 느끼는 난해 신경쓰지 않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난해 언제부턴가 내게 대했던 집착 모두 찹찹한 심정으로 느껴왔어 내가 지금 사랑을 모르는 시점 내 전부도 느껴져 떠나왔어 서서히 그리고 많이 우리 멀어져가 네 맘을 가져가진 않아 내 맘 이미 우리가 남남인 거야 그런데 이제 그리운 이유 내 유머 감각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아 이제 나는 침묵 그저 묵묵히 너의 전화만을 기다릴 뿐이야 지금 너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은 하늘 같지만 너의 대답이 두려워 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나 두려워 나 너에게 약속하리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지 않으리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 너에게 약속하리 yeah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지 않으리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니 단 한 번도 왜도 그런가 냈어도 나도 미안한 감정 절정에 달아 두 발 쭉 펴고 자들도 못한 날가 발 세 발 쓰면서 내려간 편지 눈물의 증인 전해주지도 못한 편지 나뭇가지 가지 수놓은 너의 이름같이 나는 마치 시들어버린 작은 허브 그렇게 향기 잃은 나무 이제는 허무 너무 큰 아픔을 너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심해져 깊은 곳에 빠져들여 추위에 떨고 있는 마음속에 삶 속에 사랑 그리고 아픔 속에 한가 다시 널 찾겠다는 다짐 잃지 않기를 바라는 내심 두려운 마음 또다시 나 휘감아 내려와 또다시 수화기를 내려고 많은 나의 두손 나 너에게 약속하리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지 않으리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 너에게 약속하리 yeah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널 버려둔 지난 날 돌이켜봐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너도 그래 짜증날 때도 분야말 때도 기뻐 죽을 때도 언제나 우린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지 반쪽을 잃은 키 친구라미 같이 내가 너를 떠나보낸 것이 너에겐 죽음의 문턱에 몸을 기댄 기분으로 서둘러 담이 들게 했지 원치 않은 이별을 주었다는 생각에 이해해달라고 말은 안 해 단지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참에 눈물을 짓고 있을 뿐 너의 기분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 오로지 너를 바라보기만 할게 너의 눈물이 다 마를 때 그때까지 멀리서 널 지켜줄게 나 너에게 약속하리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지 않으리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 너에게 약속하리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을 짓게 하지 않으리 너에게 약속하리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 나 너에게 약속하리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파란 하늘의 구름으로 나의 기분을 전하듯이 추위돌에 따스한 차림을 하듯이 나 너에게 약속하리 기분이 좋은 날 널 생각하면 웃을 수 있듯이 커피 향기 너의 느낌을 알아차리듯이 이제는 널 떠날 수 없듯이 Yo! Woo! Yeah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오늘 들려드릴 곡은 진정한 가이라는 곡입니다.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좀 젊은 시절에 유치하고 그런 가사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절실하게 썼던 가사입니다. 제가 1집 파랑색 파란을 발매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기획사에서 뭐 배신도 당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죠. 네, 겨우겨우 1집을 냈는데 그때 꼭 그런 어떤 저의 울분, 아픔을 좀 매운맛으로 표현하는 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쓴 가사고요. 작은 행복의 좀 매운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이 들려드릴게요. 예예예예 MC 한세 어느새 진정한 가이 이렇게 다 죽어
죽어가는 사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가이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거꾸로 먹어가는 내 모든 나이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어떻게든 일어나는 진정한 가이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거꾸로 먹어가는 내 모든 나이 이 모든 시련 꿈속의 영 날이도 멀리 날려 항상 정면은 앞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며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질세 속에 충만하며 새겨낸 한 마리의 작은 새 MC 한 새 어느새 꿈속의 작은 부처의 마음이 들어오네 가슴에 작은 촛불을 켜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됐네 부끄러운 마음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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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나 항상 세상의 모든 음악을 위해 일해 그렇게 나 자신이 존재해 앞으로 끊이지 않는 내 음악에 몰두해 그렇게 너희들도 내 말에 기대해야 해 병신 같은 스폰서 모두 사라져 그때 우리의 미래에 다시 돌아올 예술의 바람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guy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거꾸로 먹어가는 내 모든 나이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어떻게든 일어나는 진정한 guy 이렇게 die 죽어가는 사이 거꾸로 먹어가는 내 모든 나이 주회사에서 굴러먹다 거기 뒤통수를 얻어 맞아 맞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이제서야 느껴냈고 내가 챙겨 먹어야지 진정한 God 이제서야 느낀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마음의 변화 이제서야 내가 거만했던 기억들을 잡아버린 순간 너희들과 느껴지는 공간 그렇게 앞으로 지내는 시간 나의 능력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세력 구축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단사 그곳에 올라설서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나만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가만 그래서 맴돌 뿐이겠지 맞지 내가 꿈꾸는 세상이란 노랑 어설픈 색깔이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폭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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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guy 폭발 오늘 들려드릴 곡은 너와 나입니다 바로 가시죠 에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알죠?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Yeah Break it down Yeah 여기 있는 남자 여자 모두들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 그리고 슬픔 Yeah Yeah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의 따뜻함을 의심하지 마 지금부터 내게 한번 들어봐 Yeah, listen up, yo Yeah 사랑이란 모든 과거를 지울 수 있네 그렇게 나 너를 바라볼 때 지나 아파했던 순간 그간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으면 느끼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내보다 아픔을 털어넣고 싶었지만 너에게 나보다 긴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에 난 더 이상 너에게 슬픈 표정은 지울 수가 없어 너의 모든 상처 지워주고 싶었어 난 너에게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려 해 그래서 난 너에게 가식적인 웃음을 짓네 그렇게 하지만 넌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기만 해 이렇게 우리 둘이 함께 고통은 반으로 나누고 행복은 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난 내 모든 과거를 지우고 부처의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래 너와 함께 오늘게 come on 너와 함께 난 너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그대와 항상 곁에 지금도 한 너의 맘에 지금도 한 너의 맘에 너와 함께 너 나의 맘에 아픔을 씻어낼 수 있게 해 항상 곁에 지금도 yeah. 한 너의 맘에 언젠가 나에게 말한 노력한 자의 대가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대가 그 순간 무너지는 가슴을 주워 담지 못하고 내뱉어 술잔에 내 인생을 걸어 그렇게 몇 번의 좌절을 내 인생이라 생각해 그렇게 쓰러져 버리는 순간 내 앞에 네가 나타나 부처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교감 너에게 다가가는 내 마음의 시 어차피 인생은 한밤부디로 외치는 내 마음의 절규 그리고 허무 그것을 느끼는 내 마음의 바다 굳게 닫아 너에게 행복함을 보여주는 나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는 나를 비참하게 느끼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에게 남은 건 기계만 늘어간 내 손가락과 그리고 마이크로폰 그리고 너를 위한 나의 기도 난 너와 함께 난 너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그대와 항상 곁에 항상 곁에
곁에 지금 또한 너의 지금 맘에 또한 너의 맘에 너와 함께 너 나의 맘에 아픔을 씻어낼 수 있게 해 항상 곁에 항상 곁에 지금 또한 너의 맘에 역시나 행복은 눈앞에 있어 내게도 너무도 멀리 있다고 느꼈을 뿐 너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나만의 행복 그리고 너와의 약속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음악에 전주고 사랑 그걸로 우리 아픔을 씻어낼 수 있으면서도 그러지 못한 답답한 심정도 나의 모든 집착을 씻어내지 못하는 모든 인생에 거쳐진 모든 바다의 모습 Come on. 난 너와 함께 난 있어 난 너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그대와 항상 곁에 항상 곁에 지금도 한 너의 맘에 지금 또한 너의 맘에 너와 함께 있어 씻어낼 수 있게 해 항상 곁에 지금 또한 나의 맘에 너의 맘에 우리의 맘에 yeah. MC 한세의 맘에 노래가 끝날 때는 여러분들께 항상 질문을 했었어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대답을 주셨죠. 전 지금 여러분들과의 함께 보낸 20대가 정말 중요한 추억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올리언 플로우인데요. 네, 예솔 그리고 스컬과 함께 했던 곡입니다. 스컬하고 예솔은 대거지라는 팀으로 제가 전력질주라는 곡을 작곡하면서 네, 친해지게 됐고 제 앨범에 조금 굉장히 어려운 네, 랩하기 어려운 곡을 네, 랩 스킬이 정말 뛰어난 곡을 좀 넣고 싶어서 이 둘한테 부탁을 해서 피처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저 혼자 부르지만 네, 올리언 플로우 스컬과 예솔을 기억하면서 네 한번 즐겁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 주세요. 예 yeah! 랩으로 파도를 한번 타볼까요? Let's go! 파도 같이 밀려오는 나의 flow Please 그스퍼지긴 예술 예술이 언어로 만들어낸 주술 네가 그대에게 따른 영혼의 수월 한세에서 예술로 이어지는 아무도 용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flow Flow를 타고 너는 우리의 know-how 거친 파도 노져 yeah. Riding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왔지 아슬아슬하게 말뚝 잡고 기다리는 것이 마치 슬프게 기다리는 서퍼 파도가 밀려올 때 저는 느끼는 페이덤 나의 마이크 그것은 마치 서퍼보드 파도를 힘을 타고 다니는 것이 내가 서리르르 끊는 하이만 차만 땅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모두 위에 서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때로 wipe out 되는 일도 있겠지 나의 혀가 리듬을 따라가지 못한다만 파도에서 밀려나 바다 저 깊은 곳에 빠져들어서 메머질 수도 있을 거야 상관없다 take off으로 시작해서 wipe out 안 되려면 자연과 하나가 돼야 한다 가자 달려야 한다 절대로 멈추면 안 돼 그대로 파도는 성난사자 육지가 바다가 될 때까지 원치 않는 멈춤은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할 뿐이야 핫도그를 할 때 나오는 함성을 봐 우리의 플로이 마치 서핑같이 리듬 이용해서 부드럽게 흐르는 정이 내가 만든 파도는 우리에게 성난 파도 나의 인공 파도의 진정한 맛을 아는가 파도 같이 밀려오는 나의 flow Peace 그것은 표적인 예술 예술이 언어로 만들어낸 주술 네가 그대에게 다른 영혼의 주얼 한세에서 예솔로 이어지는 아무도 용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flow Flow를 타고 너는 우리의 know-how 거친 파도 넣어줘 Let it flow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파트 1입니다. 제가 파트 2로 방송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 1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 많이 나 파트 1 정말 좋아했었는데 파트 2로 성공하는구나 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트 1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트 2가 나왔고 제가 방송 데뷔까지 할 수 있었겠죠.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곡입니다.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이 곡으로 제가 언더그라운드를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또 이 곡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방송하기 전에 언더그라운드에서 또 거의 한 3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라드 랩이지만 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라이브 때 안 틀렸던 적이 없었을 정도로 거의 만렙인 랩입니다. 오늘 제발 안 틀리길 기대하면서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병 파트 1입니다. 나 떠나가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이대로 슬며시 그녀 곁에 다가가지만 그동안 그저 수 없는 슬픔으로 참을 수 없던 마음 표현해 이대로 내 삶은 무너지는가 네가 떠난 건 내 잘못이었나 돌아올 수 없는 바다 너무도 갑자기 나에게 내려진 이별이란 선고 나에게 사형 선고 모든 걸 잊으려는 주의 충공 그러고 다 들리지 않아 너무나 초라해진 육체 그리고 더러워진 실체 많이 내 마음속에 맴돌아 몇 달 지나 내 마음에 깨졌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릇이 되고 세상의 끝으로 아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건 눈물을 보여 그건 죄값을 치르고 있어 그렇게 느껴 나 자신이 뉘우쳐 몇 번에 걸쳐 다른 여자들과 만나 결국에 눈물을 보이게 했던 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 실망 그리고 원망 그러기에 넘는 상황 이들을 넘어지는 조각 사랑에 대한 나를 개새끼라고 남들이 나를 보고 십새끼라고 불러도 나에게 변명할 건덕지 조금 더 잊지 않은 사막 위에 펑어리라고 이대로 넘어질 수 없는 한 그대로 더욱더 무너지는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개새끼라고 남들이 나를 보고 십새끼라고 불러도 나에게 변명할 건덕지 조금 더 잊지 않은 사막 위에 펑어리라고 이대로 넘어질 수 없는 한 그대로 더욱더 무너지는가 너무나 쉽게 사랑해 버리는 인간 그더러운 공간 그 속에 나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한탄 시시대 사랑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모라토리움 이제는 누구도 못 믿어 나조차도 믿을 수 없는 공허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 갇혀 나만의 왕을 만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잉어 너무나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사랑 춤추고 주신 재앙 자취를 감춘 태양 오두만이 온종일 나의 뒤를 밟아 나와 이제는 이렇게 느껴 주위의 연인들을 봐도 아름답지가 않은 상처가 보여 더욱더 인간은 왜 둘이래만 해 단지 종족 보존이라는 굴레 그것이 사랑의 실체 하지만 난 그렇게 하는 사랑은 죽었다 깨도 안 해 내 정신이 썩어 들어가 천일 동안 물만 먹고 살아갈 수 있어 애써 벗어나려 해 나를 둘러싼 모든 번뇌 yeah 사랑에 대한 나를 개새끼라고 남들이 나를 보고 십새끼라고 불러도 나에게 변명할 건덕지 조금 더 잊지 않은 사막 위에 펑어리라고 이대로 넘어질 수 없는 한 그대로 더욱더 무너지는가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개새끼라고 남들이 나를 보고 십새끼라고 불러도 나에게 변명할 건덕지 조금 더 잊지 않은 사막 위에 펑어리라고 이대로 넘어질 수 없는 한 그대로 더욱더 무너지는가 결국에 아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내가 돼버린 후에 다시 찾아간 동해 바다를 바라다보며 침묵의 고해 바라봐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더욱더 우울해 이제 모두가 후회 그리고는 너를 보되 더더욱 따스한 감정에 난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이제는 멀리서 너를 바라봐 내가 너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수호신이 될게 나 혼자서 하는 일부적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낌이 인생의 갈피 아이같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기엔 마치 이기적인 지옥 같겠지 하지만 이겨나가야겠지 yeah. 오늘 들려드릴 곡은 경찰은 진정한 갱스터다입니다 4집에 있는 버전 아니고요 1집에 있는 힙합 마인드 aka 만두와 함께 불렀던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제 노래 중에서 가장 중2병스러운 곡이고요. 그래도 이런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4집에서 그래도 더 깊이 있는 곡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 어그로를 확 끄는 노래죠. 네, 덕분에 이 곡 갖고 공연을 꽤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만두랑. 네, 그때 그 공연하던 기억을 추억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진정한 게스트다.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Yeah. 시작해볼까? Bust me again. 속았지? Bust me again. 또 속았지? 네, 진짜 이렇게 공연했었어요. Bust me again. 그들만 쏴대게 놔두지 말고 나에게도 총을 줘 one again. Yeah.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도 총을 켜는 것 같은 경찰들이 하나 둘 셋. Bust me again. 도시 속의 무법자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그게 또 진짜 shit. Bust me again. Yeah. 이제는 어둠 속의 그림자 자신들의 본분을 잃은 자 바로 그대다. 폭력 집단보다 더 강한 그들보다 총을 들고 남바 하는 미친 시바. 어릴 적부터 폭력의 미학을 바라만 보는 우린 종이학. 생각할 시간 없이 고정되어지는 게 우리의 시간. 태권 부위가 적은 물질을 때 나오는 승리의 노래. 그래 저게 무고한 시분일 수 있어.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의 행동은 폭력의 미학. Yeah. 그들만 쏴대게 놔두지 말고 나에게도 총을 줘 one again. Yeah.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도 총을 켜는 것 같은 경찰들이 하나 둘 셋. 도시 속의 무법자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그게 또 진짜 shit. Yeah. 이제는 어둠 속의 그림자 자신들의 본분을 잃은 yeah. 자 바로 그대다. 내 머리통을 날려버리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 아픔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서름을 안고 가네. 만에 하려고 하지만 넌 이제 경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먹칠하는 살인자 망자 저주를 받은 인간. 그가 받은 훈장과 상들은 모두 제사상 위에 올라갈 거라 믿어. 더욱더 끔찍한 고통 휩싸여 개발도상 국가의 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경찰의 횡포를 묵인하는 정부 아부하는 공무원과 다 받아 처먹는 돼지 새끼.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가락시장의 도살자. 하지만 우리에게 총을 준다면 상대가 돼. 경찰에게 총이 있으니 막 쏴대지 우린 지지 않아. 내가 외치고 있잖아. Bust me, bust me again. 그들만 쏴대게 놔두지 말고 나에게도 총을 줘 one again. Yeah.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도 총을 켜는 것 같은 경찰들이 하나 둘 셋. Yeah. 도시 속의 무법자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그게 또 진짜 shit. Yeah. 이제는 Woo. 어둠 속의 그림자 자신들의 본문을 yeah. 잃은 자 바로 그대다. 만두야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만두야 그립다. 보고 싶다. 오늘은 올스타 프로젝트입니다. 네. 16명의 래퍼가 참여한, 단체곡이고요. 아마도 10명 이상의 래퍼들이 참여한 단체곡으로는 이 곡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저 혼자기 때문에, 이분들의 랩을 들려드릴 수는 없고, 이분들의 랩을 대신에 재미로 제가 커버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랩 실력을 좀 평가한다기보다 그냥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미 한 120곡의 제 노래들의 랩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해서 조금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스타 프로젝트의 16명의 래퍼들의 랩을 커버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Yeah. 추억이네요. 예. Yeah. 가가자들은 전부 다 고개를 숙여라 비켜라 몰라 살아 내 메시지를 쓰고 왔다 지금부터 내가 널 지배. 내가 있는 곳은 지리 없는 안전한 지대. 썰어간 분위기 뒤집어 엎어라 이제. 예. Yeah. 마 마이크폰 터지는 나의 플로우 제대로 빠졌어는 난데 파일로 스타로 섞이는 라인 모드 난 going for the blast for the Africans. 예. Yeah. 어둠의 길을 헤치고 달려온 the guts 한세워 우린 영화 녹색 메스터 하나의 물줄기 맘에 문을 여는 고갈되지 않은 이제는 무엇보다 깊은 바다 나의 슬픔보다 너의 아픔은 더 깊은 바다 지금 여기 내밀린 영혼을 받아 이제 우리 두 손을 영원히 저 태양도 멋이고 강렬 떨어진 버드헤드별에서 여신을 범하는 죄를 지은 나는 천년 동안 지구의 힙합을 알리라는 시가의 계약으로 인해 요요요요한으로의 한세 그러니 힙합을 쇼밥으로 만드는 장난 요요요요한 젊은 사자의 점심밥이다. 네, 이렇게 LA에 있던 네메시스 그리고 대거지의 스컬 예솔 그리고 요한의 랩이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내 랩 속에 담긴 영혼 내 삶 속에 빈 건을 채워주면 여기 이 시간까지 달려오나 우리 삶 속을 구속시키는 잘난 자들의 진리 너무도 따분하고 유난한 그들의 논리 그런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 그건 아무리 안간 힘을 써도 넘지 못할 크나큰 난과 난한 인간 단한 개밖에 모른다 아무리 이스발 따져도 내 이 표현은 계속될 거 마이크폰 책 원 과연 내 랩이 남과 풀어간 비한 바로 준비된 MC가 하는 철학 그 속에 한글과 학 모두 전부 이한담 넌 가부보다 가뜩지게 가지까지 자로 마이크폰 유니를 가로 질러가는 마이크폰 체크폰 나게 랩하는 게 once again 나의 세계 속에 빨아들였다 과다들여찾게 once again 내가 래퍼 취해 파란 만다가 18세만의 이들과 함께 비트 하나로 내 뜻을 전할 수 있는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 이것이 내게 바라왔던 나의 목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I do it to me 저 높은 곳을 향해 이제 나의 뜻을 철어 그리고 나가 지금 이렇게 MC 한세와 함께 그리고 우리 MNX와 함께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가 자유로움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나의 모습 주옥해 그렇게 인생의 참맛을 알아왔던 것이다 묻어지기만 했지 내 이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들 물을 아련했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 천상의 날개를 따라다니고 싶어 yeah, 미안해요 여기가 존재 가치가 있는 자리다 말이다 다시 시작하는 날이다 다시 시작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나 영원히 포기 않고 노래하리 yeah. 네 이렇게 MNX의 다다 Once Again 그리고 I Do You To Me 그리고 1K의 랩이었습니다 8명 나왔네요 지금 이제 Yeah. Yeah. 나 이제 다 내 맥들이 힙합에서 숨쉬고 있는 바로 우리 DB 슬픔과 아픔이 교체하는 순간 치솟는 절망 모두 바치고 나가 라임 사람을 잃어 바로 힙합마의 빨간 힙합단 병 내가 지들 치는 곳마다 벌어지는 일곱 라임 살인 사건 내가 내미는 라임 샷건 지득한 존재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yeah. 20년에 빠졌지 모든 건 힙합 안의 성취 나의 가치 마치 전원을 뚫어버릴 정도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을 정도 그건 나만의 방도 수도 없는 역경을 이기만 찾은 힙합 나와 영 음악 그걸 통해 태어난 새로운 음악 똑같은 길을 찾은 자발의 차별화 너와 나와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 같은 삼룡 매일같이 딴따라 밤새 끝나지 않은 난세 속을 나와 그리고 환세가 비춰주는 딴새 상을 경험한 듯 이를 물고 감내 피어나는 기쁨에 눈을 감내 두초에는 나를 교환 속을 파고 들고 그들을 구한 내 머리 회전은 감히 무한 또한 고뇌에서 벗어남의 위력은 나로 나 랩 get some know-how 날 한번 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세상에 지는 모두 실현 이겨내며 웃잖아 절대 쓰러져선 난 돼 좌절해선 안 돼 그들의 몸처럼 그들의 원한 대로 패배자가 돼 그들의 바람에 굴복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누군가 곁에서 지켜를 될 때라도 내가 진정 강자가 되어 너희들을 지켜줄게 견뎌줘 림프 우주층에 대는 말한다 10세 말세라는 항상 대피가 한세 떨거지 80-1-1-7-2-3-4-5-6-7 21세 MC 민 랩으로 흐르는 피 온몸에 느껴지는 전율 랩을 들으며 지문을 외워봐 내가 나타나 옆을 돌아봐 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다시 한번 외워봐 까먹는 시절 신과 주저 랩은 시절 제자가 뭐하는 음악의 랩이 알게 된걸 지금 듣고 있는 너에게 하늘이 내주신 보이스 섹스 랩핑스 이혼은 다 받추리라 yeah. 자 지금까지 여기는 힙합마인 수씨 그리고 랩게스 림 MC 민까지 네. 5명의 랩이었네요 13명 나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yeah. R-F-P E-R-K-A-K-A-P-U-R-S-T-R-H-E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이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아닌 푸른 바다 가 있는 곳에 파라 다 이스로 가는 거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기 멀리 여행하는 거 환상 저긴 아름다운 세상 꿈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나만의 힙합으로 내 희망은 며칠 내가 원하는 꿈속의 세상이 올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항상 지름길로 갈 순 없어 때론 갈란 길로 길어 애설 때도 있겠지만 인생의 미로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아 벼락 끝에서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어도 홀로 솔로 우리만의 세계로 우리들의 방식대로 절대로 바뀌지 않고 한계로 끝까지 가는 것이지 미지의 세계로 외쳐대 고대 고뇌 하던 곳으로의 안내 내 안에 나를 보내 기대만큼의 내 미래를 위해 시작하는 인내 이렇게 한세 기가 지나도 여전히 기가 아픈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와도 너에게 귀가 밑에만 노래
노래가 있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은 노래와는 달라. 줄조리 줄조리 쓸부리 누나 TVUG KAG와 함께하는 이유리 랩이 지금 이 사회 속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려지길 바라본 기쁨으로 가득 찬 유토피아를 이룩한 힙합. 지나갔던 어제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힙합의 지배하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Yeah. 네, 마지막은 네 솔드아웃 아 네네 266의 모체였죠. 네, 솔드아웃의 랩이었습니다. 이렇게 16명의 랩을 아, 재미로 네, 커버해봤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당연히 이분들과 함께한 랩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 뭔가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오늘 오징어 게임 아니고요. 네, 알고 보니 국민체조입니다. 예전에 요한이랑 정말 언더그라운드에서 공연 많이 했던 곡입니다. 여러분들께서 MC 한세 언더그라운드 공연하던 시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즐겨주셨던 기억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안무까지 탄생한 네, 안무까지 탄생했어요. 우리가 짠 건 아닌데 그냥 공연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율동까지 만들어서 불렀던 곡입니다. 오늘 요한이는 없지만 저 혼자 또 재밌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추억하시면서 같이 즐겨주세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비춰주세요. 환상 랩핑 시작! 요한 요한이는 없지만 한세 여기 혼자 열심히 할게요. 피아노 학원 알고 보니 국민 최초. 초딩 1학년 알고 보니 국민 최초. Yeah. 초등학교 1학년 필요 나에게 내려진 명령. 몇 명 안 되던 남자들 비웃던 피아노 학원 넘버원. 왜 대여하는지도 모르고 다녔던 예전 태권 모두들 나만의 촉새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재미있던 동네. 지금 나의 능력 그 작은 세계 거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니 필요 나를 다루던 부모님의 성견지며 태어나서 악기 하나쯤은 다루함을 느껴. 거기서 난 또 다른 나를 발견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 이제 두려움은 never again 전개되는 나의 미래 그것이 발판. 그건 내가 너무도 배우기 싫었던 것만 있다만 하지만 내가 자립을 하고도 그지지 않는 능력을 만들려는 작은 수단 피아노 학원 알고 보니 국민 최초. What? Yeah. 초딩 1학년 알고 보니 국민 최초. What? Yeah. 요한이는 없지만 한세 혼자 열심히 여러분과 놀게요. 요한이는 없이 여기서 알고 보니 국민 최초를 부르고 있어요. 숨 돌게 합시다. 셋, 넷, 다섯. 자, 이 공연장에 먼지들을 다 마시면서 네, 미세먼지 요즘 많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부처 왼서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Doggy Duck입니다. 네, 떡 아니고요. 네, 앨범의 후반부가 되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좀 이제 버리는 곡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 노래 중에 제가 안 좋아하는 노래는 정말 당연히 없겠죠. 뒤쪽에는 좀 진지해서 대중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곡들을 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지한 곡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조금 하드한 것들 좀 우울한 것들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 네, 그 중에 Duck It Duck도 제가 느낀 부조리들, 그리고 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아픔들을 조금 담았습니다. 이 곡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던 수우씨, 네, 해외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절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오거나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도 정말 많이 반겨주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신 분은, 네, 원광대학교 제가 다녔었거든요. 1학년 때 제가 중퇴했나 했는데 제가 잠깐 그 밴드부 야인에서 뭐 곡도 쓰고 뭐 악보도 그리고 했었는데 그때 보컬이었던 분입니다. 참 추억이 많은 곡이에요. 이 곡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Duck It Duck 시작합니다. 예. Yeah. Ducky Duck. MC 한세. 다시 한세. 예. Yeah. 도대체 몇 번이나 뻔뻔하게 얼굴을 쳐드는 개 같은 애. 누가 좀 알려봐. 서로 잔뜩 이용해 먹고 이득 보려고 난리치는 자수. 유치해 그 지금은 네가 권력이 있다고 벌벅이는 내가 언젠가 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겠지만 가만 그러고 보니 나도 너 같은 개 같은 성미로 잡아먹히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원치 않은 공격을 받으면 살아온 나 날들을 후회하기도 했어. 어서 빨리 너의 머리를 해머리 내려치고 싶다고 각오하려고 생각했어도 이제 나 남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그러지 않아. 다만 하나마나 네가 치는 게임이는 거다. 언제라도 용서를 바란데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 그렇게 잠들어가는 시계. Yeah. 모든 게 yeah. 제대로 가는 듯한 날 이젠 모든 걸 내가 가져간 듯해. T.O.P. 하지만 D.O.G. 어떻게든 성공으로 눈멍이들은 강하지. 남을 눌러야만 성공인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은 어디까지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눈먼이들의 무덤. 내가 여기에 작은 꽃씨를 심으리. 그래서 태어난 한 생명체의 비밀. 너희의 책값을 씻어줄 소년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리. Come on. 내가 바친 것들 yeah. 모두 다 나를 위한 uh-huh. 거야. 말해봐 say ho. Ho. 이런 게 다 내 거인 yeah. 거. 이렇게 내가 바친 것들 yeah. 모두 다 원했던 것이 얻을 수 없는 것이 맞다면 포기하지. 하지만 너같이 나를 이용하려는 변칙 불씨 만들어낸 bitch. 독이독 MC 한세 Right Yeah.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비명과 찾아온 고요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도 그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곡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요즘이 아이들이 살기에 더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좀
좋은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더 나은 미래에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불러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단계 내가 세상을 등지고만 해. 눈물 앞에 진실 다시 한번 외침 에게 소침 나는 이제 지옥의 문으로 지니. 왜 죽었냐고 아무리 외쳐봐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 나는 답답 그 속에 원해 진실에 울부짖음. 누군가의 간접 요인에 살인적인 행동. 세상에 얼마나 미운 거야. 너 혼자 똑똑한 줄 아는 거야. 뭐야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다 내게 말을 하면 더 나는 거라도 있니. 이미 늦지 너의 방식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답답하게 살다 보면 너처럼 다 폭발할 것 같아. 내게 말을 해봐. 억제하지 말고 털어놔 제발. 슬픔에 잠겨본 슬픔에 잠긴 날 이제는 버려둘 수밖에. Yeah. 원했던 순간 나에게 멀어져. 나에겐 아픔만이 내일이 두려워져. 언젠가 다가올 슬펐던 너의 모습 이렇게 기억하는 아픈 나의 마음. 넌 언제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아프고 쩌리게 만든 시간. 그만 너는 이제는 슬퍼도 느끼지 못해. 그냥 숨도 쉬지 않고 이제 사랑한 난 바보처럼 그런 너만 바라보다 눈물만 흘리게 되었지. 이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데카메론입니다. 제가 이 곡을 99년도에 썼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성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대였죠.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이 이 성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뭐 청소년들도 콘돔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법이라고. 저는 뭐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의 책임감을 다하면서 이렇게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그런 인식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썼던 곡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을 때 풋풋한 그런 시기에 썼었고요. 제가 알켈리라든가 키스웻 등의 슬로우잼 아티스트들, 뭐 뉴잭스윙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슬로우잼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가사가 굉장히 야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따라서 좀 많이 써봤습니다. 물론 발표한 곡은 한 곡도 없어. 풋풋하게 또 재미로 썼던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그냥
귀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카메론 시작합니다.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랑의 썩어 아무 말도 하지마 우리에게 눈빛으로 오고 가는 의사 소통의 시간 비 오는 날 흠뻑 젖은 너의 옷을 말리면서 다가가는 나의 말 이런 게 바로 사랑의 결실 절실하게 원하는 눈빛을 보내는 내가 나가 주길 원하는 건 너만의 선택 금색 머리를 쓰다마 이제 나에게 다가와 내가 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의 순간 둘만의 공간 하지만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다릴 수 있어 그건 우리에겐 하나의 사건 우리를 묶어주는 녹든 이든 아니든 나에겐 우리의 믿음을 하나 되게 하는 시야 돌이킬 수 없는 인연으로 묶어준 사랑의 답 사랑이 없는 섹스 그것은 마치 영혼을 더럽히는 불법 버스같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잃게 하지 그대 내게 진실 때 사랑을 보여줘 그리고 다가와 진실 때 사랑의 성과 너와 나의 진실의 결과 만드는 문화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의 섹스도 더러운 눈으로만 보는 이들은 평생 동안 크지도 않으면 살아 가나 물어봐 남의 사랑에 왜 끼어들어 콩내라 판내라 하는지 지내도 그런 걸 좋아하면서 아서 이제 그런 말들은 모두 집어쳐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내 눈을 똑바로 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언제까지나 우리는 영원할 거란 믿음을 잃지 마 오늘 드디어 1집의 마지막 곡 메시지를 부를 차례가 왔습니다. 1집을 지금 쭉 불렀는데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요. Q&A에서 따로 1집에 대한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소개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란 곡은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랩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만든 곡입니다. 7명의 래퍼가 참여했고요. 어벤져스 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힙합 마인 수씨 그리고 MP에서 활동했던 대거지의 스컬 그리고 예솔 그 다음에 스나이퍼즈라는 MC 스나이퍼의 모체 가 되는 그룹에서 활동했던 버스틱 정우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활동했던 요한 그리고 저 MC 한세 이렇게 7명의 래퍼가 참여한 곡입니다. 역시나 아쉽게도 네, 저 혼자 불러야 되는데 이분들의 랩을 제가 망칠 수가 없어서 그냥 제 벌스만 짧게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1집의 마지막 곡인데 굉장히 아쉽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 앨범은 8집까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2집이 시작되는데요. 2집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허무한 나무라든지 인생 파트 1 이런 게 있습니다. 짧습니다. 네, 짧으니까 저도 오늘 마음이 편합니다. 가볼까요? 비트 주세요. 크리에이티드 크리에이터 인간이 창조하는 음악 속의 강자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예술을 창조 예술을 창조하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신과 동등한 능력 그래 바로 내가 진정한 예술가 언제까지나 음악을 만들라는 신에게 심하지 그래서 나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선처 그게 바로 부처 부처님의 가르침 무소 위에서 느끼는 욕망과 욕심의 허무남은 그 속에 뿌리가 나의 힙합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인생 그 속엔 언제까지나 번뇌의 시 Change the pain. Woo! 감사합니다. MC 한세 음악 채널과 한세네 주방 그리고 헤리티지 비치의 비트메이킹까지 MC 한세 유튜브.